우리가 소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불러도 모든 정상적인 사람 안에는 두 다른 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나와 거짓나, 진실의 나와 사실의 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난 담배 절대로 안 끊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나가 있느냐 하면 동시에 꽃 같은 사람 안에 담배를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로 튈 줄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구나 그렇다니까. 자, 누구나 다. 에? 그렇죠. 다 왜 그게 누구나 다 그래요? 지루하고 싫어서. 누구나 다 그런 이유는 여러분 이제 요거 대답하실 줄 알아야지. 우리 인간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나를 성령이 지배하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지배하면 내 생각은 생명 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럴 때 이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도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그 성령,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이 나오다가 또 어떤 경우가 생기면 화가 난다. 뭔가 걱정이 된다. 그거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악령이 시키는 거예요. 그 악령이 시키면 악령이 원하는 것이 땡겨. 그게 담배요. 술이요. 그래서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요. 왜 영은 우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뇌파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우리의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로서 전기 에너지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악령이 오면 우리의 그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가 흐르는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베타파인 사람을 감마파로 만들려면 악령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나와 가장 친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게 만들면 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감마파가 돼버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도 알파파가 바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우리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품은 뜻, 그 어떤 뜻을 품을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사람이 순식간에 막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소위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더구만요.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무당들도 이런 현상을 많이 겪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아주 비싼 그 물건을 아버지가 어디다 감춰놓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죽었는데, 예. 네.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무당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하다 그러잖아. 참 용하더라. 기똥차게 알아. 근데 무당이, 아버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물어놓고, 소리소리 하고 나면 탁 알아요. 아, 그거, 국민은행. 뭐라 그래요? 예? 그, 보관하는 데 있잖아. 예. 그게, 그, 배터다. 응. 그렇게 척 깔아내요. 점쟁이들은 생년월일만 알려주면, 어떻게, 나의 과거를, 어떻게? 다 알아낸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그 점쟁이나 그 무당에게 어떻게 완전히 사로잡혀요. 왜? 너무 용하니까. 뭐 같아? 하나님 같다니까. 그래서 쫙 그냥 거기에 말려 들어가. 왜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응. 아,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이 무속인들은 이제 그게 심각해지면 그 자기가 금방 변해요. 그게 이제 정신질환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누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수리수리 하면 탁 변해. 변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옛날에,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죽은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생년월일만 주면 죽은 사람 불러와. 불러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 보이는데 대화를 할 수 있어. 안 그러면 그 무당 자신이 그 사람, 그 내가 지금 만나러 온 사람 속에 무당 속으로 들어가서 무당의 목소리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한번 보고 혹시 당하면 그냥 사로잡혀요. 너무나 신기하고, 이건 놀라운 일이야.
자, 그런 현상을 일컬어, 여러분, 보면,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다중 인격장애라고 그럽니다. 다중 인격장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다중이야.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할 때는 이중인격입니다. 그래서 참나와 거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중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이중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네.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뭐예요? 이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담배를 끊고 싶기도 하고, 끊기 싫기도 하고, 네.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짜 정상적인 인간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즉 결국은 한순간은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또 한순간은 뭐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은 그냥 거부야, 거부. 그리고 뭐 순전히 이제 악령에만 사로잡혀서 뭐 사람 뭐 때리는 거 죽이는 거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떤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괴롭단 말이에요. 왜?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건 또 성령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네. 이제 악령이 주는 그 거짓나, 만들어 놓은 거짓나에 내가 완전히 정복당하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보기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현상을 뭐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은 대개 이 귀신하고 악령하고 막 쉽게 말하면 잡신들을 주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자 보면 귀신이 탁 들면 갑자기 사람이 탁 변해요. 탁 변하면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게? 네, 뇌파가 변해요. 뇌파가 탁 변하면서 자기 이름도 달라져.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딸꾹질만 딱 한번 했는데 순식간에 변해요. 그리고 본래 자기가 없어지고, 예, 네. 하면서 갑자기 뇌파가 확 바뀌어요. 그럼 뇌파가 확 바뀐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악령이 내 뇌파를 어떻게 휘까닥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의 이름, 나이까지도 다 달라져요. 옛날 기억도 달라져. 예.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 있죠. 뭐 물구나무 서기 이런 거 전혀 못 했는데 탁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예. 네. 필체도 달라져. 옷 입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예. 네. 심지어는 뭐까지 달라지냐 하면 아 여자가 남자로 되는 거예요. 물론 여자라는 몸 상태는 그대로 있지만 갑자기 이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갑자기 일본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일본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누구 그래서 생년월일은 언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도 일본 말을 잘해. 일본 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보면 그 사람 그 남자가 얼마 전에 죽었어. 그 남자가 살아있었어. 근데 그 남자만 죽었어. 그럼 무슨 얘기가 돼? 그 사람의, 그 일본 남자의 죽은 귀신이 갑자기 뭐예요? 그 한국 여자한테 쑥 들어오면, 한국 여자가 갑자기 일본 남자가 돼버려. 그래서 내 이름은, 와다나베상입니다. 탁 이랬었고, 일본 말 잘해.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게? 인간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있지만은 이 속은 내면은 뭐가 지배한다? 예, 영이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느 영에다가 맡겨야 돼? 예, 하나님의 영에다가 맡겨야 돼. 예. 그래야만 우리가 정신체린 인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 그래서 그 성령이 넣어주는 영은 사랑의 영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넣어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도 인종적인 배경도 달라진다. 그림을 하나도 못 그리던 사람이 예, 그림도 갑자기 잘 그리고 외국어도 막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하고 예. 시력도 달라지고, IQ까지도 달라진대. 그러니까, 영이 인간 모든 면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래서 정신없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열 몇 명의 다른 사람으로도 변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중인격자들을 소위 우리가 말해서 정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살짝 살짝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악령의 지배를 다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러.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제가 미국 가서 열심히 이제 의사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두툼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딱 열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쓴 편지가 아니고 울산시청에서 저한테 보낸 편지야. 그래서 서류가 이만큼 들어있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걸 뜯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나한테 왜 이런 편지가 올까 하고 뜯어보니까 저한테 울산시내 땅이 있대요. 제 땅이 있어. 금시초문이야. 그래서 땅이 있는데 그거를 울산시에서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청에 와서 수속을 밟아서 보상을 받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저는 그런 거, 저는 울산에 제 땅인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굉장한 땅 부자였어요. 대지주였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굉장한 재산을 이제 우리 그때는 상속은 누가 받아요? 큰아들, 큰아들 장자 장손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야. 그래서 살짝 비켜갔어.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집에 다, 큰 집을 거의 상속이 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아마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제 앞으로 미리 떼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 우리, 저도 몰랐고. 근데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다 상속은 다 별로 갔고, 큰 집으로 갔고. 근데 난데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상을 받으라는 거죠. 그때 보상액이 5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그게, 지금으로 한 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요. 우와! 지금 50억보다 더 컸을 거예요. 우와! 감동받아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 상구를, 손자 상구를 사랑해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 두셨었구나. 와, 참 감동도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와, 거금이니까, 바로 다 때려치고 은퇴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데 한국에 나올 수도 없고 왜 그때 의사 그 수련 생활이란 게 미국에서 굉장히 철저했어요. 바쁘고 막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
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구시야, 미스터 구. 그 이제 미스터 구한테 연락을 해서 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저는 인감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 뭐 하는 게 인감인지 뭐 인감이란 말도 모르고 저는 한국에서는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 군의관 해군 군의관 생활을 3년 하고 군의관 생활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거 몰랐어, 한국의 사회생활. 근데 그 친구는 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장 파서 보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뭐 도장도 하나 파서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다 뭐 거기다가 그 도장만 찍으래.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6개월만 기다리래. 그래서 이제 막 미국서 막 그 너무 바빠가지고 6개월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막 휘가닥 지나갔는데 한 8개월 9개월이 지나갔나? 근데 미스터 구한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뭐 그때 전화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국제 전화도 막 비싸고 막. 그런데 아, 한 3개월만 더 기다리래. 뭔가 조금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3개월, 3, 4개월 지나서 또 하니까 또 뭐 아,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울산시청에 이제 알아보니까 벌써 보상 받아 갔대. 이상구 씨가 와서 다 받아 갔대. 와, 열 받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터 구를 또 찾아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자식은 거지가 돼 있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다 날렸어. 그러니까 내 돈만 날린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도박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 돈도 날리고 자기 집도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뭐 이혼도 당하고 완전히 배가 망신했어. 그러니까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와, 막 잠을 못 자겠어. 막 이가 갈리고 막 그래서 자려고 탁 누우면 불 탁 끄면 그 돈 5억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미스터 그 얼굴이 왔다 갔다 막 그런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유전자 다 꺼져. 왜? 너무너무 미우니까. 너무너무 분통 터지니까 유전자 다 꺼지죠.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내 파는 다 무슨 파요? 엄마, 베타파하고 감마파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 상구의 이상구의 내 파는 이제 악령의 뭐예요?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가. 그러니 막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런데 꼭 믿는 사람이 배신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친구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아름다운 추억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잃고 돈도 잃고 이러니 막 죽겠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요. 입이 말라요.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제 그렇게 너무 막 속으로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면 우리의 그 자율신경, 거기에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그것들이 막 너무 강력하게 작용하면 모세혈관이 막 확 수축하기도 하고 막 확장하기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막 몸에 열도 나고 막 또는 막 창백해졌다가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런 현상이 이제 입 안에서 일어나면 입안이 막 탔다가 그러면 물을 마셔야 돼. 물 마시면 또 이제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 혈액 순환이 막 빨라지니까 그럼 막 소변이 자꾸 만들어진다. 그래서 밤새 내내 물 먹고 또 좀 있다가 오줌 넣고 물 먹고 또 누우면 여러분 이런 상태를 화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병을 한번 체험해봤어요. 사람 잡아요. 사람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수면제? 안 들어. 신경안정제? 안 들어. 왜? 이게 극도에 달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웃는 사람이 되자.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할 때, 악령은 못 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쑥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웃는 연습 못하도록 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악령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아마 악령이 이 속에 뉴스타트를 할 싹수가 있는 거를 가능성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어떻게 짓밟아가지고 빨리 이것을 성숙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 그 죽을 뻔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바로 이 큰 문제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 이거, 이제, 아주 싹싹 잘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공격을 해오는 거죠, 악령이.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왜? 분통이 터지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하여 배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악령, 하나님이, 악령이 그 미스터 구, 내 그 친구에게 작용해서 돈을 타자 말자, 욕심이 난 거야. 그렇죠. 이 돈은 이제 상고한테 주긴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자기 수중에 있는 동안 도박을 해서 어떻게 한미천 하고 상고한테 돌려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버려. 그건 누가 준 생각이요? 악령이 준 생각이요. 그래서 악령은 생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 생각이야? 이 생각만이 옳은 생각이야.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한 생각만이 뭐예요? 옳은 생각이야. 그 생각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각이야. 그것이 탁 돼 있으면 흔들리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건적, 무조건적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제 미스터 구의 경우, 이 자식을 고소를 해야 되겠다. 고소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벌써 자기 집 다 날라가고 이 자식은 망했어. 고소하면 뭐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될 길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외통수라 그래. 외통수에다 그래. 이제 죽었어. 어떻게 해? 못 자고 먹는 것도 못 먹겠고. 저는 이런 거를 다 과거에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때 일어났던 현상을 유전자 의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에 있다?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에 있다. 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증명되는 현실을 제가 체험해 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악령이 나를 어떻게, 완전히 외통수로 이제 잡은 거야.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새끼 미스터 구를 사랑하라고? 안 되는 거야, 나는.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무슨,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미스터 구를 사랑하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명령은, 실상 하나님이 하는 명령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맨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제일 첫 번째 명령. 지구,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공허하고 어둡다. 빛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없어. 땅은 땅도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 예? 뭐라고요? 빛이 있어라. 그럼 하나님 빛이 있어라고 그랬어. 누가 빛을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한 명령이에요? 하나님한테 한 명령이에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명령이 가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 명령이 가득한 책을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불러? 구약 신약이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 구는 뭐예요? 옛 것. 약은 뭐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하나님이 옛날에 한 약속, 새롭게 한 약속. 그게 구약신약이에요. 근데 구약신약이라는 것을 책을 열어보면 거기 다 뭐가 있다고? 명령이 있잖아요. 뭐 이것도 벌써 명령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게 약속이요, 명령이요. 자, 빛이 있으라. 명령이야.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요? 하나님한테 하는 명령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명령이라면, 빛이 있으라 했으면 나는 빛이 있게 하겠다. 나는 빛이 있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 아니에요? 박수! 자,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무슨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지구가 창조될 곳에 빛이 있어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속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랑이 없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다. 왜? 너희 마음속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 빛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너희들 마음속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 너희는 빛을, 너희 속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렇죠? 그 말은 우리 속에는 어둠밖에 없어. 그러면, 근데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라고 명령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이 해석해 보세요.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즉, 무조건적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있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속에 없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마음속에 나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줘서 네가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도록 해줄게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너희들 암 진단받고 무섭지 두렵지. 그러나 두려워 말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두려워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마음에 암 걸려가지고 마음이 편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나 편안할 수, 네가 암에 걸렸더라도, 네가 지금 죽음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라는 말은 내가 죽음이 막 지금 곧 막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 순간에 두렵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빛, 진리, 생명의 빛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뭐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다 무엇이다? 약속인 것을 몰라. 신약, 구약 그러면서도 그게 약속인 줄을 모르고 명령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죠.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이제 나흘째야. 아기가 너무 이뻐 죽겠어. 엄마가 아기 보고, 아기야, 젖 먹어. 젖 먹어라고 명령했어. 아기는 젖이 뭔 줄도 모르고 젖 먹으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엄마는 젖 먹으라고 명령을 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명령이 아니죠. 내가 지금부터 엄마 젖 가슴을 열고 젖 꼭지를 물려서 너를 저절 빨아서 저절 먹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이지. 네. 그것은 명령이 약속이 되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명령이 약속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명령은 명령이고 약속은 약속이야. 자, 이렇게 돼야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를 켤 수 없어.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겠다. 그래서 그때 자 유전자 켜봐 라고 할 때 그건 명령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유전자를 어떻게 켜줄 거야? 라는 약속이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 같아도 그 명령은 다 뭐야? 약속이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좀 놀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는 놀랐는데 겉으로는 안 놀란 척하고 계시죠? 와, 전 이거 깨닫고요. 이야, 그렇구나.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네, 명령이란 게 없죠. 그렇죠? 사랑한다면서 너 거기 가서 거기 좀 사와. 저기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다 줘. 안 사다 주면 사랑 안 할 거야. 그런 게 명령이요.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 있을 때 명령은 명령입니다.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이 되면? 무조건적 사랑이 되면 명령 그 자체가 명령이 안 돼. 그게 명령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신약은 통틀어서 무슨 약속이냐 하면 무슨 약속이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내가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게 신약 구약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스터 굿 때문에 지금 막 속이 타고 막 열불이 나고 막 입은 마르고 막 하나님이 상구야 이제 자거라 라고 명령했다면 잘 수 없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내 멜라토닌 꺼져버렸던 내 멜라토닌 유전자 켜줘야 난 잘 수 있어. 근데 나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자.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구야, 내가 자게 해줄게. 나만이 너를 지금 잠잘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내가 네 마음속에서 그 미스터 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어. 라는 그리고 너를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 라는 약속이다. 그런데 이거를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네.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참 답답하겠죠. 그렇죠. 네가 할 수가 없다고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하나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 내 마음에 암 때문에 두려움이 확 왔다. 아, 안 두려워해야지. 내가 아무리 하려도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 내가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제일 첫 단계가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스터 구를 용서할 생각은 턱만큼도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아, 나는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돼, 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잠이라도 좀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자야 돼. 안 자면 내일, 에? 참가자들 앞에서 강의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힘내세요. 뭐, 이런 강의를 내가 지금, 어?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유전자 켤 수 있는 강의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자야 돼. 근데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멜라토닌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멜라토닌이 한 방울도 안 나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 라는 그것을 믿고. 왜? 하나님만이 나의 꺼진 멜라토닌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켜서 나를 잠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오를 했습니까? 아, 또 입이 타서 물 마시고, 또 좀 있다가 소변 보고, 잠 잘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좋다. 이렇게 잘 수가 없다면은, 아, 밤새 내내 막 미스터 구가 밉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아예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부르고 밤을 새우자.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이를 갈고 막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미스터 꿈이 그놈의 새끼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잡아야 그건 못 잘 바에는 아예 노래를 부르고 밤을 새우자 한테 각오를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근데 찬송가 중에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 하늘 가는 밝은 길.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달 밝은 밤에 그, 이제, 군함은 뭐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경비를 해야 돼. 해안선 경비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달이 밝을 때요, 그 배 타고 쫙 가면 막, 바다 표면이 막 반짝반짝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하늘은 막 별이 막 반짝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그 달 밝은 밤에 그 바다를 생각하면서 아마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이런 길일 거야. 라고 상상을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다 상상. 그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달길, 물길. 여러분. 근데 노래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하니까 그 아름다움,
그게 거기서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힘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힘이 자꾸 들어오니까. 여러분, 꺼졌던 멜라토닌 유전자가 조금씩 켜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그래, 밤새도록 부를 거야. 내가 미스터구 미운 생각은 그만할 거야. 하여튼 내가 노래만 부를 거야. 세 번 부르고,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구나. 이제 다섯 번째 들어가는구나. 야, 일곱 번 불렀구나. 이제 여덟 번째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침이야. 일곱 번 부르고, 여덟 번째 시작하다가, 잠이 든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멜라토닌 유전자, 내 꺼진 멜라토닌 유전자에다가 뭘 보내주신 거야? 생기를 보내주신 거야. 이야! 그날 아침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그다음부터는 오줌도 안 누고, 푹! 차버린 거야! 캬, 하나님. 성경 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잠들게도 하실 수 있구나. 예. 근데 여러분이 반대쪽에, 부정적인 쪽에 집중하고 있으면 밤 꼴박 새버려요.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그래서 그날, 다음날 아주 신나게 지냈어. 강의도 잘 하고, 상담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일 다 끝나고, 저녁에 저녁 상담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하고, 불 끄고 탁 누우니까, 또 미스터구 얼굴이 왔다 갔다 한 게 눈앞에. 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어젯밤하고 똑같은 거야. 또 입이 타기 시작하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악령이 또 확 덮친 거야. 확 덮치면 갑자기 몸에서 힘이 쫙 빠져요. 그것도, 그러니까 두렵다. 아,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 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탁 주면서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고, 그래서 유전자를 다 꺼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기절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싸워야 돼. 기도로서 그래서 아하, 어쩌녁에도 하나님이 나를 재워주셨으니까 오늘도 똑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주 날개 밑이라는 노래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내가 어미 암탈기 새끼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듯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내 날개 아래로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구나 하고 한탄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비바람 거칠고 사나워도 아주 참 멋있는 노래예요. 찬송가, 멋있는 찬송가. 근데 그거 참 하면서 한 번 불렀다. 이제 두 번째 부르는구나.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곱 번째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야, 일곱 번째 거의 다 불렀구나. 이제 다음은 여덟 번째 들어가겠지. 하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 또 아침이 됐어. 여러분. 푹 잤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섯 번을 했다니까요. 다섯 번을 탁 하고, 6일째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쩍 들어오냐고 하면, 야, 내가 지난 다섯 밤 동안 경험한, 이 하나님이 나를 재워주신다는 이 실질적인 현실적인 경험은 돈 5억보다 훨씬 뭐예요? 귀중한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1억의 가치가 있다. 사실 여러분, 1억 주고 그렇게 잠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난 다섯 밤을 그렇게 못 잤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겠어? 다 죽어가는 거야. 물론 강의도 못하고. 내 유전자는 팍 다 꺼졌어. 그런데 여섯째 날 아침에 탁 뜨니까 그동안 5일 동안 푹 자고 신나게 일하고, 또 이제 6일째 아침에 탁, 또 싱싱해. 그러면, 돈 5억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 불가능. 그러면서, 야, 하룻밤에 1억을 치자. 그러면 이미 5억은 뭘? 하나님이 다 나한테 갚아주신 거나? 다름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미스터 쿨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난 다섯 밤을 이렇게 재워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갚아주셨어. 하나님, 미스터고 미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 마음속에서 분노와 증오를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여섯째 날 아침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그날 밤에 이제 들어와서 잠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미스터고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 한 번 딱 하고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이 탁 떠졌는데 미스터 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하나도 안 미워. 미운 생각이 싹 없어지고 제 마음속에 그래? 응? 내가 지금도 돈 5억 도로 받을래? 아니면 이 다섯 밤의 기적 같은 그런 다섯 밤의 체험을 할래? 어느 거 선택할래? 하면 돈보다 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이 놀라운, 그렇죠? 그, 잠자게 해주신 그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딱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이 체험이 더 저에게는 귀중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미스터 쿠가 하나도 안 믿고, 이야, 이런 거를 용서라고 하는구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용서해라, 마, 용서해라, 뭐, 용서해라, 뭐, 그 자식 말이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뭐 하냐. 없던 일로 차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용서한 거 덜어 있어. 그런데 그런 용서는 씁쓸한 용서지 이렇게 기쁜 용서는 아닙니다. 이 기쁜 용서는 용서를 해놓고 기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샥 용서를 했을 때 그때만이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용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용서라고 하고 있는 있었던 용서는 막 고소 고발 안 한다, 봐준다, 예? 네? 그래놓고는 뭐 용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한테 그 새끼 이름 들먹이지 마. 그게 무슨 용서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를 막 하고 나면요. 미스터 구 얘기를 제 입으로 해도 하나도 안 매워. 너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안 매워. 오히려 미스터 구가 그 나 돈 5억을 그 당시에 그 떼먹은 게 어떤 면에서는 고맙다고도 할 수 있어. 왜? 그랬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뭐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내 유전자가 더 켜지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이, 내년이 80일에도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이 나와 더, 뭐예요? 가까워졌지 않느냐. 예, 네, 그렇죠. 돈 5억을 주고 이런 행복과 이런 건강을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돈, 그런 돈 있으면 자꾸 거머리들이 붙어가지고 빨아먹으려고 해가지고 더 속상한 일이 많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 일이 한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생각하면 돈 5억은 하나도 안 아깝고 저는 야 미스터 구 때문에 이런 영적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제 입으로 미스터 구 얘기를 해도 미스터 구 얘기할 때마다 그때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영적 성령의 역사로 한 그 용서의 체험 때문에 오히려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이 순간에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서 제 유전자는 또 켜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났어요. 하고 나서, 야 그러면,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 속에 저 아래층에 지하실에 마음의 지하실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제 마음 속에 있었던 줄도 몰랐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저 마음의 지하실이 있는데 그게 감옥이 있어. 그 감옥에 네. 무기수들이 많아. 무기수는 뭐예요? 무기징역. 절대로 죽을 때까지 뭐예요? 석방 안 해. 네. 거기에 어떤 죄수들이 있어요? 내가 절대 석방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거야. 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심심하거나 혼자이거나 뭐 아무것도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는 그 메토실 누구누구 올라와 봐. 경험이 있죠. 그래서 또 막 써. 너희 자식. 그리고 또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면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마다 그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그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는 귀중한 생명력을 거기에 다 많이 소모하고 살아.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죄수 명단을 제가 작정을 해봤어요. 누구누구. 누구누구. 그래서 그거를 탁 보고, 네. 자, 제 1번 죄수가 용서될 때까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 누구누구, 누구,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열흘, 2주,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안 미워져. 그래가지고, 제가 다 석방했어요. 석방하고, 석방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고, 그거 유지 관리할, 그, 유지 관리비를 건강 유지에, 제 건강 유지에 마음 관리했으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 무기수 그 지하 감옥이 큰 사람일수록 자꾸 생기를 거다 쏟아넣어. 그 사람들 미워하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 분노가 또다시 끓어오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 무조건적 사랑의 빛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상구는 그 옥 뜯겼을 때 악령의 지배를 꽉 받고 있었는데 결국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저를 다시 악령을 몰아내주고 성령이 다시 저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니까 여러분 꼭 성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박수를 치고 참 좋아하셨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와, 성령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박수 친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참 은혜로운 감동적인 얘기를 탁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했는데, 이제 어떤 아주 준수하게 생긴 여학생,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 배현진이 같이 생겼어. 아주 미모에다가 준수하게 생긴.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도 열심히 듣고 뉴스타트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법대를 댕겨 법대. 그래서 어떻게 저는 법대에서 공부하면 전부가 무슨 생각을 무슨 식으로 하는 거요? 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자꾸 법적으로 착착착착착착 법조목적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 무조건적 사랑이 자리 잡을 곳이 별로 없어. 그래서 참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았어. 않고 좀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너는 감동 받은 것보다 왜 그렇게 화난 표정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 그 미스터 구라는 사람 신원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 왜?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받아내야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철저히, 법적이라는 것은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를 얘기하니까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님의 그 귀한 돈을 제가 나중에 졸업해가지고라도 검사가 되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때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 세상의 정의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하늘나라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이 세상의 정의를 적용하면 다 가족이 깨져 버려. 그렇죠? 조건적이니까.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하늘의 정의, 하느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또 특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이 세상의 정의를 적용하면 맨날 스트레스만 받다가 버린다. 그래서 꼭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정의를 그 사랑을 여러분께 적용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